집에서 이거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 많이 계실 것 같아요. 네, 메르스도 많이 받고. 그쵸. 요즘 기침 한번 잘못하면요, 아주 눈총을 받기가 쉽습니다. 저도 한번 받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오늘 방송 스트레스 해소 잠깐 얘기 한번 해볼까요? 네. 스트레스 해소법이 어떻게 좋을까요? 저는 스트레스를 풀 때 저는 아무래도 노래 행사다 보니까 음악에 관련된 것들을 많이 해요. 다니는 자동차 안에서 신나는 락 음악을 듣는다든지 악기를 연주한다든지 그런데도 좀 덥더라고요. 그래서 책 한 권 드리고 커피숍에 가서 시원한 아메리카노 한 잔과 함께 책을 읽기도 합니다. 스트레스 해소에 좋은 게 웃음이라고 합니다. 웃음도 자주 웃으면 스트레스 좋고 네. 그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오늘 방송부터는요 책 한 권씩 소개하려고요. 시청자 여러분 요즘 힘드시죠? 그래 있었어. 그래 있었어요. 정은경 작가님의 네. 저 이거 얼마 전에 읽었잖아요. 그래요? 네, 이게 참 마음에 힐링을 주는 책인데 또 자신의 아픔을 드러내놓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의 에피소드를 던져놓으면서 마무리는 항상 그래 했었어. 네. 이렇게 항상 마무리를 훈훈하게 해주는 우리 한마디 힘을 내게 해주는 한마디 그래 애썼어라는 책에 너무 감동이 있었습니다. 네 어제 그 네. 장은경 작가님하고 사실 어제 선임 쪽에서 소자를 했거든요. 아 그러셨어요? 네. 나도 해불렀어요. 맞아. 근데 이분이 이제 여태까지 자기 살았던 얘기를 네. 책으로 표현했다니까 시청자 여러분 기억 좀 하시고 마음에 정말 안정을 주는 책이니까 한 번쯤 꼭 읽어보셔도 좋은 것 같습니다. 웃기박쇼는요 네. 함께하는 방송입니다. 좋은 책 있으면 네. 소개해주시면 저희가 또 방송을 통해서 네, 나누도록 하죠.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요 네, 근데 오늘은 네. 좋아요. 근데 그래도 우리 이제 웃기박쇼 이렇게 리더 딱 불러보세요. 읽을까요? 네. 아니시요. 그래도 강사님이 오셨는데 노래 네. 강사님인데 네. 한번 스펙을 보여줘야죠. 아 스펙이요. 네. 스펙이라면 또 부끄러운데 스펙을 볼 수 있는 건 좀 뭔가 제가 보여줘야죠. 소개는 안 하고요. 소개를 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실물이 훨씬 더 예쁜 노래강사 민호연인데요. 네. 자, 저는 여러분들의 노래 강사 노래교실을 담당하고 있으면서 또 많은 분들의 정말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동기부여 강의와 기업 특강으로 노래로서 풀어가는 감성으로 소통하는 강사입니다. 시작은 끝났어요. 자, 그 다음에는 자 이번에 노래교실에 오시면요 많은 분들이 노래 어떻게 노래 부를 때 조금 춤도 추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선생님 춤을 잘 출 수 있어요 하시면서 여쭤보십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거 안 말해요. 요즘 방송에서 보시다시피 보신 거 있어요? 아 잘 줘보세요. 마이크 너무 말을 안 하면 보여줘야 돼 그냥. 보여줘야 자, 돼? 네 보여줘야 돼. 보여줘보세요. 마이크를 좀 줘. 네. 마이크 주시고요. 네. 자 스텝 하나만 있으면 어느 노래에도 만능으로 맞출 수 있습니다. 자 보셨죠? 도찐 개찐 도찐 개찐 아시죠? 도찐 개찐 찐의 박수를 따라하세요. 도찐 개찐 자 보통 노래는 뭐 불러보세요. 도찐 개찐 야야야 내 나이가 어때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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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스텝은 이렇게 발명하시면서 흥겹게 노래를 하실 수 있는 방법 한 가지만 제가 오늘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네. 우리는 이 강사님들 함께하는 방송이라서 네. 많은 정보도 또 이렇게 주고받고 좋네요. 네, 노래도 그렇지만 모든 것이 즐겁게 즐기자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아, 근데 또 우리가 네. 나도 스타다 프로그램에서 네. 또 오늘 또 저기서 멋있는 강사님 또 오셨어요. 네, 오늘 안 그래도 제가 지금 아까부터 이렇게 흘끔 보는데 네. 너무너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방송에 보면은 네. 이름을 소개했는데 이분은 스스로가 소개하세요. 아, 오늘 뭐 소개하지 말라고 네. 아, 직접 또 멋진 소개를 또 모셔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셔볼까요? 네, 모셔보겠습니다. 나왔어요!
같아요. 그쵸? 와, 좀 뭔가 기대가 돼요. 그래요. 네. 그쵸? 네. 미션 생긴들. 네. 정말 할까? 저희는 미스 코리아 출신 간사들입니다. 아, 정말이세요? 네. 아니. 진짜예요? 네. 아니, 네. 방송 진행하는 거 약간 옆에 껐는데, 그래도 이렇게 춥지? 자, 정말 추워졌어요. 자, 네. 우리 국기박 선생님 때문에 더 추워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네. 소개했으니까 한번 네. 부분 한번 뭐 장기를 한번 보고 네. 네. 근데 저는 네.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네. 두 분도 이제 어디서 뭘 하시는 분이시길래 이런 또 멋진 모습을 등장하셨는지 우리 최성옥 강사님은 네. 네. 구로 신도림 주민센터에서 요가 네. 강사하고 또 아, 구로 상동 주민센터에서 요가 강사를 하고 요가 강사님이시군요. 멋지십니다. 역시 몸의 탄력이 네. 또 우리 네, 송 저는 유승현 강사이고요. 네. 구로노인복지관에서 에어로빅과 그리고 이제 대림 상동 주민자치센터에서 또 에어로빅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 에어로빅. 네. 그러면 오늘 그분이 보여주시면 되겠다. 그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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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상 준비됐어요? 네. 네. 보여주세요. 네, 보여주세요. 아, 그럼 제가 들고 있을게요. 예. 보여주세요. 아, 내가 나도 따라 한번 내줘. 네. 자, 아, 해볼게요. 자. 역시 인구 강사님이랑 저희 뭐 할 것이 있을까요?
누가 어, 그 조금만 진정시켜요. 그러시면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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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아, 나는 두부한테 정말 잘해주고 고마운데, 네. 그 두부를 소개시켜 키워주는 김상규 선생님한테도 이 자리에 고맙게 생각하고요. 아. 김상규 선생님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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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감사합니다. 네. 네. 이 시간 통해서 감사드립니다. 예. 네. 감사드립니다. 어. 대국 인사할까요? 아니, 감사합니다. 소문이 됐어요. 예. 소문이 되세요? 예. 차희승! 아, 아닙니다. 여기가. 네. 자, 우리가 웃기박 쇼잖아요. 네. 네. 선생님 나오셨잖아요. 네. 선생님 했는데, 여기 나오셨으면 나도 스타다에 꼭 해야 될 게 있어요. 네. 웃기박 사탄. 네. 네. 그걸 보여주셔야 돼요. 네. 자, 제가 중간으로 갈게요. 시청자 여러분, 이제 1탄 보셨죠? 1탄 스트레스, 2탄. 이제 주먹 박수, 네. 3탄 손가락 네. 박수, 네. 4탄 나에게 잠깐 내려놓을게요. 쳐주세요. 네. 네. 자, 4탄은 뭘까요? 자, 이 4탄은요 정력. 여성분들에게 생리불 쓴 네, 부부 금슬 체조라고 합니다. 아, 그래서 길을 위에 부분을 한 말이죠. 네, 네. 시청자 여기 위에 부분이 강강이 있거든요. 네. 이렇게 당기죠. 맞아요. 네, 네. 네. 그리고 이 봉오리 여기 네. 보면은 봉오리 박수를 치면 아주 강강이 확보하고 아, 네. 실력이 튼튼해지는 네. 건가요? 네, 부부 금슬이 굉장히 좋아요. 네. 근데 대체적으로 이렇게 치면 재미없잖아요. 네. 뭐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그래서 이제 좀 재밌게 시청자분들께 이제 재미있게 따라할 수 있게끔 우리 싸이 말춤 아시죠? 네. 그래요? 네. 자, 여기서 하나,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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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둘, 셋, 그래서 오빠 강남스카 오빠 강남스카 네. 이런 식으로 자 봉오리 박수 한번 해보세요. 시청자 여러분 따라 한번 해보세요. 봉오리 박수 네. 정력이 좋아지고 여성분 생일 무슨 좋대요. 부부 금슬 오늘 늦둥이 꼭 준비하시고 준비하셔야 돼요. 자, 따라해보세요. 시 이번에 웃음을 때 가르치고 있고요. 또 우리 주민의 건강을 위해서 예, 열심히 이 나라의 우리 온 주부들의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뛰겠습니다. 아시죠? 네. 차희승 우리 차장님 오셨는데 예, 어.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시죠? 예.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큰 박수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 아우 네. 아우 열기가 너무 대단했어요. 우리 웃기바 씨는요. 네. 얼마든지 나도 스타다에서 자기를 알리고 싶으면 신청하고 싶으면 얼마든지 나오셔가지고 열려있군요 이 무대는 그렇죠. 우리 강사님들에게 또 네. 열린 무대로 네. 우리 강사님들 초대하고 있습니다. 네. 많은 분들께서 또 초청해 응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희 너무 열정적이어서 그러니까요 이 시간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겠는데 네. 아까 사실은 그 저는 그 선글라스 이렇게 쓰셨잖아요. 코믹 네. 안경 쓰셨는데 이모가 너무 출중하신데 조금 궁금하고 아쉽긴 했어요. 안경을 못 벗긴 게 좀 안타깝게
되긴 합니다. 자, 자 오늘은 이제 네. 미녀 스타 또 가수분이 오셨어요. 여기. 미녀가 왔어요. 태권 소녀가 또 오셨습니까? 태권 가수. 네. 자, 좀 특이한데요? 네. 이분이 어떤 분이신데요? 태권도 선수 생활하다가 네. 이제 가수로 전향하신 분인데 아. 오실까요? 그래요? 예쁘면 오지 말라는 거죠. 내가 못보여야 되니까. 자, 우리 좀 특이한 이력을 가진 또 몸 외모도 추천하시지만 노래 실력 또한 또 최고를 자랑하십니다. 우리 태권 가수 마이드 씨 모셨습니다. 여성스럽게 한다고 그래도 자세가 이게 어쩔 수가 없나 봐요. 너무 오래 운동을 하다 보니까 이게 안 고쳐져요. 고치기가 너무 힘들어요. 심지어 서 있는 것도 옛날에 이렇게 서 있었거든요. 아, 네. 안정감 있게 서 계세요? 네, 안정감 있게. 근데 요즘에는 최대한 몰라서 감에 서 계신 거예요. 몰라. 아, 근데 우리가 네. 태권 가수잖아요. 그쵸? 네. 근데 여기 나오셔서 사실 시청자분들이 태권 가수를 굉장히 궁금해하고 있어요. 네. 태권도 한번 잠깐 보실 수 있어요? 갑자기 오자마자 갑자기요? 아, 왜 그래? 갑자기 훅 하는 거예요? 되게 쌀뚱맞긴 한데, 저는 네. 원래 이 방송이 그렇다고 저는 궁금합니다. 아니, 단연히 보면서 또. 아니요, 제가요, 정말 거짓말이 아니라 노래를 시작한 지가 7년이 됐어요. 아, 근데 7년 초창기 때는 제가 이제 워낙 지금보다도 더 보이시면서 운동 하나 워커 같은 거로 항상 무대를 제가 쓰고는 했었거든요. 근데 7년 만에 그 숙기였던 그 끼를요, 저희 옆에 계신 오해상 선배님께서 그거를 다시 끌어올려주셔가지고, 다시 그 처음 그때 그 모습 그대로 다시 한번 재현을 하고 있어요. 시청자 여러분, 우리 라이 씨가 한 번도 운동을 신어본 적이 없는데, 이 경찰 방송을 위해서 처음으로. 자존심을 내리고, 자존심을 드디어 내려오시고, 네. 우리 이슈를 위해서. 그러니까 제가. 아우 진짜 잠깐만 이러시면 안 돼요. 예, 좀 이따가 복수의 시간을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했는데 그때 하겠습니다. 아 시원한 기회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발차기! 그러면 제가 발차기를 딱 세 가지만 보여드릴게요. 제일 기본적인 앞차기와 앞 돌려차기 그리고 이제 태권도 선수 때 문대성 선수라고 아시죠? 예, 알죠. 네, 뒤돌려차기 공격을 해서 상대를 KO 시켰던 그 발차기를 제가 아 그거 여기서 볼 수 있나요? 딱 오늘 동작. 오케이. 여기서 제가 진짜 이거 보는 거군요. 자, 아이고 나 이렇게 땀. 기대됩니다. 자, 발차기 준비를 먼저 하겠습니다. 자, 먼저 준비. 준비. 앞차기. 앞차기. 우와. 우와. 그다음에 앞 돌려차기. 앞 돌려차기. 아이. 우와. 이제 마지막은 문대성 선수가 전대성 선수의 발차기. 네. 자, 우리 저 피했을까요? 맞을지도 모르니까. 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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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가까이서 이렇게 멋있는 분 처음 봐요! 잘했네. 와, 역시, 아이고, 가수라는 얘기 하시면서도 혹시 들으셨나 모르겠어요. 이제 뚝뚝 소리가 날 라이거든요. 제가 모른 척 하려고 그랬는데, 네. 살짝 들었어요. 제가 하면서도 뚝뚝 소리에 놀래가지고, 아, 원래 나는 줄 알았는데 또 그게 아니었나 봐요. 선수들은 원래 이런 소리가 나는 줄 알았는데. 아, 아니에요. 이제는 이제 좀 많이 네. 됐어요. 이제 제가 찼어요. 자, 아니 너무 발차기 정말 멋있다. 너무 멋있습니다. 정말 같은 여자가 봐도. 근데 우리가 그 방송에서 이제 오프로 얘기했지만 발차기 너무 좋잖아요. 근데 요즘 사실 분노 폭발 때문에 사실 발열질들이 많아요. 맞아요. 지나가다 보면은 우리 시청자분들 잠깐 보여줄 수 있어요? 포지션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보통 체육관에 가시는 분들을 보면요 딱 거기서 정해진 구호에 맞춰서 하는 게 있어요. 뭐 하나, 둘, 셋 해갖고 하는 경우는 실용적, 사실 실질적으로 쓸 수가 없는 동작들이에요. 그렇더라고요. 네, 사실 어떻게 해요? 예를 들어서 한번 주먹을 때려보세요. 때렸는데 하나, 둘, 셋 절대 이게 생각도 안 나세요. 네, 절대 안 나와요. 맞아요, 시청자분 맞네. 맞아요, 진짜. 언제 그걸 생각해서 하나, 둘, 셋. 아니, 그런 것이 아니고 오늘은 진짜로 실질적으로 딱 당황하자마자 아 그래 요거는 내가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동작만 제가 두 가지를 준비를 해왔어요. 저는 너무 필요한 것 같아요. 너무 궁금. 제가 한번 보세요 보이면 바로 하셔야 돼요. 아 저도 이해가 되나요? 에이 그러지 말고 아니 여자분이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하셔야 돼요. 저는 잘 보면 바로 할게요. 네 시청자분들도 한번 같이 따라해보세요. 앞에서의 다가왔을 때
때와 네. 뒤에서의 다가왔을 때 두 가지를 앞에서 봤는데 아, 네. 마이크를 내려놔도 들리나요? 아니, 네, 마이크. 아니, 내가 타는 생각이니까 아버님 올라오시다. 못하겠어, 진짜. 자, 우리 MC가, MC가 지금 다 대단합니다. 정말 센터백의 역할도. 앞으로. 네, 알았어요. 앞으로. 아가씨! 아가씨, 아가씨! 아가씨! 아가씨, 빨리 와! 제일 가까운 데가 있어요. 그 여기는 바로. 어? 아, 때리는 게. 바로 때리는 게. 진짜 한번 때려봐주세요. 바로 때려주세요. 여기가 있고요. 한 가지는 더는 여자분들이기 때문에 더 네. 놀래시는 분이 있어요. 네. 그럴 때는 네. 발을 이용하시면 발을. 아가씨. 해야 돼요, 이거? 네. 네. 자, 잘 봐주세요. 우리 실생활에 필요한 호신술입니다. 아가씨! 어? 아가씨, 한 번. 어? 오, 바로, 바로 거기. 아, 당심을 공격하세요. 정말 당심을 공격. 아프겠네요. 네. 그러면 이거를 진짜 한번 시범을 좀. 네, 실험적인 시범을 가세요? 진짜 때려도 되나요? 아니, 그러면 이제, 네, 민호연 언니께서 한 번. 치안이다 생각하고 치안을 생각해요. 치안 갔죠? 자, 시청자분 이거는 네. 실전 연습이기 때문에 제가 네. 최대한 살짝. 근데. 위에 때릴 때는 세게 때리셔도 되는데, 아래는 아, 좀. 제가 잘 몰라요. 예, 아래만 좀. 네, 저는 잘 모릅니다. 자, 그러면 자, 한번. 네. 자. 저, 아내한테 쫓겨나요, 진짜. 아니, 그러니까 위에 아래는 정확히 지금 네. 해주신다. 나도 싫어요. 자, 자, 시간이 아빠. 어, 그러면, 어. 그 다음에 주먹을. 네, 이런 방법이 있고, 자, 두 번째는. 네, 아까 발로 하셨던. 네. 자, 아가씨. 아래에서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입니다. 저는 시청자분들을 위해서입니다. 다시 걸어 한번 시작. 시작. 자, 계속 서도 되나? 죄송해요. 자, 잠시만 서보세요. 그리고 시청자분들께 죄송하다는 인사 다 같이 죄송합니다. 너무 정신이 없었어요. 이렇게 하시면 오히려 남자들이 더 때려요. 그렇게 하고 남자분들이 더 때리니까 빨리 때리고 네. 도망가야겠네요. 네, 한 대 때리고 빨리 도망가야겠어요. 이게 정면으로 오실 때에 맞는거죠? 어제 좀 빨리 뒤로 걸어가는데 뒤에서 잡았을 때 네, 뒤에서 잡았을 때는 이제 좀 얼굴을 좀 조심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럼 혹시 하시면 할까요? 네. 아, 뒤에서 그렇죠. 사실 뒤에서 오는 거예요. 남자분들이 여자보다 키가 크세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면 여기를 이렇게 잡으셨을 때 네. 일단 다리가 보이실 거예요. 그렇죠. 다리를 먼저 밟아주시는데 밟아주셨을 때도 별 느낌이 없으신 분들이 계세요. 그렇죠. 그럴 때는 여기 보이시는 정강이가 있어요. 정강이요? 네, 정강이 네. 일명 여기서 말씀드리면 조인트라고 그러죠. 조인트! 네, 여기를 뒤꿈치로 세게 차주시면 분명히 여기는 타격이 커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안 되실 경우에 여기를 세게 차주시면 상대가 고개를 숙이게 돼 있어요. 네. 그러면 그때 머리로 쳐주시면 이게 제일 실용적인 부분이 될 거예요. 연속 동작을 한 번만 보시면 안 될까요? 연속 동작. 아, 네. 그럼 지나간다. 네. 내가 가고 있어. 어시, 나오세요. 어시. 어? 오, 잠시. 벌써 지고 치시고, 네. 잡고 치시고, 네. 그 다음에 바로 네. 고개를 넘어서 쳐주시면 돼요. 아, 못생겼네요. 자, 서울 여기서 오늘 공격하지 않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요즘 험악한 생활사 생활에서 좀 이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여자분들은 네, 꼭 부모가 되셨기를 진심으로 바랄게요. 연습 많이 하셨죠? 자, 한번 나가서 오늘 써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네. 감사합니다. 아, 근데 오늘 정말 호신술 고마워요. 네, 네. 감사합니다. 세게 때렸는데 아까 귀에 주신다 그랬는데. 아, 맞다. 제가 네. 귀에 드리기로 했죠? 자, 오늘은 네. 인간 샌드백이 되겠다. 자, 제가 앉으세요. 얘기하겠습니다. 자, 앉으세요. 자, 앉으세요. 그게 자. 아니고요. 아까 10시간 약속을 지켜야죠. 약속을 지키는 앞에 신용이 있는 강사입니다. 자, 아니요, 왜냐면 제가 진짜 안 하려고 했는데 네. 선생님이 야 이거 시청자분들을 위해서는 아니, 진짜로 한번 보여드려보세요. 얼마나 아픈지. 아니 이렇게 실용을 해서 약속을 지키는 방송입니다. 자, 아우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보여주실까요? 네. 자, 힘있게 빠! 우와! 오, 아프겠다. 저 빨리 앉을게요. 저 빨리 앉을게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어디 시원하셨나요? 마음에 드세요? 네, 괜찮으세요? 처음 나오셨는 느낌입니다. 저는 이제 트로트 가수 YG라고 합니다. 나 진행을 혼자 다 하세요, 지금 초대손님께서. 자, 안 진행을 매끄럽게 해주십니다. 네. 자, 우리 YG 강사 그 노래 가수께서는 네. 정말 이렇게 가수이지만 정말 특이한 이력을 갖고 계시잖아요. 네.
그리고 운동을 이렇게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있으세요? 예, 제가 어렸을 때 4살 때였어요, 그때가. 근데 이제 부모님께서 공장일로 너무 바쁘셔서 이제 저를 돌봐주시기가 조금 힘드셨던 때였거든요. 네. 그래서 공장에 안에는 보면은 기계도, 위험한 기계도 많이 있고 또 이제 먼지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바로 옆에가 이제 태권도 도장이었었거든요. 그때 부모님이 그럼 여기서 조금 언니 오빠들 보면서 좀 앉아 있어라 그랬는데 제가 그 운동을 부모님의 운동 신경 그런 끼가 저도 있었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 집에 가서 네, 정말 다 운동을 잘하셨어요. 아버지가 축구 선수 출신이셔 고등학교 때 엄마는 뭐 아래 동네 윗 동네에서 웬만한 껌을 씹으셨는데 네? 껌좀 씹으셨어요? 아니 저희 또 그러지는 않아요. 운동하시는 분들은 껌을 씹는 게 아니라 마음을 달려주시죠. 아, 그래서 부모님의 사랑으로 방문하게 된.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4살 때 운동을 시작을 하고 4살 때면 엄청 빠른 거 아닌가요? 네, 그때 당시에는 운동을 할 수 있는 나이가 절대 아니에요. 가방으로 받아줄 수 있는 나이가 아니에요. 받아주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아마 제가 최초라고는 들었어요. 근데 어떻게 입원을 하게 되셨어요? 그게 어디 체육관이요? 네. 근데 쫄랐죠. 아. 쫄르고 제가 그 막 재주넘기라 그러죠? 네. 옆돌기. 네. 그런 걸 한번 보여드렸더니 관장님께서 그러면은 한번 해보자. 아니 사실 이 마이신 씨를 제가 저번에 우리 사실 분당 방송에서 봤잖아요. 네, 근데 이 여자지만 느낌 자체가 약간 중성인 것 같아요. 남자 같은 여자분. 그쵸? 예, 운동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호르몬이 저도 제가 그럴 때가 있어요. 아니 느낌이 보면은 이 좀 이런 거 있죠. 여자분 봐도 여자같이 않고 친구 같은 느낌. 아, 여자같이 않고 친구 같은 느낌. 그러니까 남자분들은 그런 걸 되게 좋아해요. 남자분들은. 근데 여자분들한테 그런 시샘을 많이 받아요. 남자분들하고 친하니까. 아, 남자들, 네, 저 같은 중성은 아우 뭐 형 원래요. 장난치면. 근데 여자분들은 아 저 뭐야? 좀 약간 이런 왜 그러냐면 네, 질투하는 경향이 그거는 있어요. 못생기면 괜찮은데 지금 보면은 눈코에 판단을 너무너무 예쁘게 여성스럽게 생기셨어요. 또 이런 식 분이 하니까 질투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쁜 여성 피곤해. 맞아요. 근데 여자 웃었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금 마이진이 됐잖아요. 네. 그럼 이제 가수는 어떤 계기로 가수가 됐어요? 네, 이제 제가 어렸을 때도 이제 이상은 씨의 단단이라는 곡을 되게 많이 좋아해서 그때 처음 곡을 좋아했고요. 그때부터 이제 어렸을 때 이제 아이돌 가수분들이 나오잖아요. 그게 그때부터도 저는 너무 좋았더라고요. 그때가 그 꿈을 꾸기가 이제 초등학교 한 4학년? 네, 꿈을 꾸기 시작을 했는데 워낙 그 길이 힘들다는 거는 부모님도 아시고 그러니까는 너는 지금 운동에 소질이 있다라는 소리를 더 많이 들었던 거 운동에 또 소질을 많이 예 그래갖고 기대주였기 때문에 사실 그렇잖아요. 운동하다가 네. 가수 전향하는 거는 저도 운동 선수 출신이면 쉽진 않거든요. 정말 힘들었죠. 내가 그 영화도 찌개성 아마 네. 그 형 봤을 때 내가 그 형하고 한 공부한 적이 한번 있었어요. 근데 그 형이 그때 내가 어릴 때 그 여맨 운동장 출연하는데 같이 우리 동거를 했었거든요. 형이 막 이렇게 또 한 영화를 배워라. 근데 골프 선수 출신이다 보니까 머릿속에 그냥 오롯이 되게 체험만 딱 꽂혀있기 때문에 사실 그때 내가 출연했으면 지금 방송도 대부분 또 진짜 할수사나 설명을 능가나 할수사가 되실 뻔하신 분 옆에 보시고 계세요. 영광입니다. 근데 우리 보면 담다디를 좋아하셨고 그때 그 시대에 또 장르는 조금 트로트하고 다른데 어떻게 트로트를 접하셨어요? 보시다시피 되게 보이시하다 보니까 저는 마야 씨나 서문탁 씨, 이선희 선생님 뭐 이런 분들의 노래를 굉장히 좋아해요. 파워풀하고 막 시원시원한 거. 그쵸.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장윤정 선배가 나오셔가지고 완전 우리의 그걸 음악을 정말 바꿔놨죠. 어머나죠, 그게. 네. 그 어머나 때문에 정말 어머나가 됐어요, 제가. 아, 그치. 아, 그래서 거기 물타기를 같이. 네.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잘 생각을 해봐라. 너가 나중에도 노래를 하려면 트로트가 제일 생명력이 길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네 알겠습니다 하는데 사실 하기는 싫었어요. 하기는 싫었는데 내가 노래를 나중에 조금만 이걸 해갖고 나중에 내가 원하는 장르를 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하기 시작할 때는 정말 싫었는데 지금은 너무 좋은 거예요. 그쵸. 근데 또 목소리랑 트로트 너무 감칠나나요? 지금 아니 저는 아직도 그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게 요즘에 또 트렌드에 맞는 목소리가 있잖아요. 변화하는 목소리. 우리가 이제 몇 가지 이제 그래서 태권도 됐었고 지금은 이제 가수 생활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네. 꿈이 있으면 그런 거 좀 잠깐 얘기해 주시죠. 어떻게 나는 이런 꿈을 갖고 싶다. 제가 그러니까 앞으로
앞으로는 지금 제가 얼마 전에도 그랬고 작년 9월경에요 네. 디스코 메들리를 처음 앨범을 발매를 했었어요. 아, 그리고 올해 올 이제 8월이나 10월 사이에도 메들리 음반이 하나 나오고요. 네. 근데 그렇게 지금 열심히 연습을 하고 들었어요. 차에서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네. 아직 많이 부족한데 더 열심히 할 거고 제가 앞으로는 이런 가수가 되고 싶다라고 여쭤보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러면은 저희 또래 분들은 어떤 답을 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딱 이런 가수가 되고 싶어요. 사람 인자 다섯 개를 써요. 사람 인자 다섯 개. 그러면 사람이면 다 사람이냐?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야 사람이지라는 말을 저희 중학교 담임 선생님께서 처음 만날 때 그걸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예. 그 말이 저한테 너무 와닿은 거예요. 저희 부모님들도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저희는 항상 예의 바르고. 예,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이 너무 와닿아서 정말 내가 사람다운 가수, 사람 냄새가 나는 가수. 사람 냄새 나서 어제 제가 엄청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시니까 또 젊은 세대와 또 제가 또 항상 추구하는 젊은 세대와 구세대와 신세대와의 소통을 이뤄내실 수 있는 멋진 감독님 가수가 되실 것 같아요. 정말. 네. 내가 여기 마인씨 오래 보지는 않았어도 보면서 네. 느끼지만 정말 사람들 냄새가 나요. 요즘은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진짜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저놈이 배신했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근데 그 이유는 내가 있어요. 내가 그 사람한테 못했기 때문에 떠나가는 건데 그쵸. 그래서 그게 뭐냐면은 요즘 가진 사람들이 너무 무시를 많이 해요. 네, 사람답게 대하고 마음을 전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사람답게 사는 게 참 힘들어요. 지금 여기 제가 이걸 하면서 노래를 하면서 정말 한 분 한 분을 제 나름대로는 이렇게 열심히 한다고는 하는데 그게 아니죠. 오히려 잘하면 잘할수록 한 번의 실수가 더 크게 느껴지시게 다가오시나 봐요. 근데 이제 하나하나 이제 말씀이 다 알 거예요. 이 방송에서도 시청자들이 또 아마 이제 알아줄 것이고 그래도 가수가 살아줄 새가 나는 노래 가수이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진심은 꼭 전달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꼭 그랬으면 좋겠어요. 대박나실 것 같아요. 제가 이 노래 자주 들었는데 네. 여기서 우리 이 시점에서 네. 사실 내가 저는 방송에서 소개할 때도 그랬잖아요. 네. 그때 내가 알고 나서 사실 시청자 처음 알고 나서 내가 아들 점수 땄잖아요. 내가 짝사랑 저 봤어요. 블로그에 올려주셨는데 제 노래가 짝사랑 하나봐예요. 근데 그 곡을 선배님께서 아내분에게 프로포즈 하듯이으로 그 시로 이렇게 쫙 써갖고 제 노력을 해서 딱 나갔는데 아내분은 감동 받으셨을지 모르지만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그날 고개 관찰해. 진짜? 좋은 일 하셨네요. 원래 셋째분은 안 생기셨어요. 그때 그날 우리가 웃기만 호기 관찰 많이 한 것 같은데요? 아, 그래서 이 짝사랑 들으면 본인도 짝사랑의 마음을 담은 곡인가요? 아무래도 네. 저 불시한 그 면이 보통 남자들한테 다가가기는 이성으로 다가가기는 힘들어요. 아, 이성으로. 네, 남자분들이 그냥 겉으로는 처음에는 이렇게 와요. 근데 막상 나랑 연애하려고 생각하면 너무 보이시한 거야. 그러니까 남자친구 없으시다는 아니 없어요. 없으시다. 네, 참고하십시오. 우리 많은 팬 여러분들 우리 마이진씨는 다가오면 아까 보셨죠? 여기 바로 맞은 거 수요입니다. 연결하시고 내 사랑을 기다리고 계신 정말 네. 그러면요 네. 이렇게 됐으니까 우리가 또 짝사랑 하나 봐도 네. 시청자분들 안 보일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게 아까 네. 차라리 처음에 오자마자 다섯 살 때 노래를 시켜주셨으면 네. 이 짝사랑 노래가 와닿았을 텐데 지금 이렇게 다 때릴 거 다 때리고 깔 거 다 까고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수요로 되기가 아니 여기서 공감된다 깔 거 까고 공감된다 깔 거 까고 그러죠. 괜찮아요 이런 인간 냄새가 나는 멘트 참 좋습니다. 그렇죠? 네. 네. 저희 노래는 뭐 알 건 아니까요 그 정도는 그러시나요? 네. 잘하실 것 같은데 은근히 네, 네 좋습니다. 아 그래서 우리 짝사랑 하나 말고 안 들어볼 수가 없잖아요. 저희 방송 이렇게 좀 자유분방하지만 마음을 한번 다시 다잡고 짝사랑 하나 말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과 또 함께 즐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짝사랑 마이진 짝사랑 하나 봐 청해 듣겠습니다. 저 옆에 애들 해도 되죠? 야 예 좋습니다. 자 잘 부탁드립니다.
괜찮으셨어요? 아니, 혹시 지금 짝사랑을 하고 계신 건 아니신가요? 짝사랑하게 느껴지시죠? 예. 하고 아, 있죠. 근데 짝사랑. 제가 사실 네. 제가 저 딸딸이 아빠거든요. 네. 네, 딸 친구 사실 범경이가 되게 보고 있어요. 네. 근데 아버님 저기 보면서 흥탄한 모습. 왜냐면은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애가 크고 지금 아이들이 초등학교 다니거든요. 크면서 이렇게 정말 노래 딱 무대에서 노래하는 모습 만약 내 딸이 애들이 커서 본다면 뿌듯할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아버지는 뿌듯한 게 아니라 단점만 잡아주세요. 항상 가면 끝나면 야 너 잘했다 이게 아니라 너 오늘 이게 뭐가 좀 안 돼 이게 안 됐어 아. 이렇게 항상 해주시니까 저는 어차피 되게 속이 상해요. 아주 칭찬 한번 해주는 게 어렵나? 아니, 잠깐. 여기서 내가 제일 중요한 게, 네. 내가 첫 방송 딱 끝나고, 네. 제일 먼저 아내한테 전화를 했어요. 네. 전화할 때, 야, 방송 때려쳐. 근데, 네. 두 번째 방송 진행이니까 그 뭐냐? 때려쳐. 세 번째에서 이제, 조금 나아졌다고 칭찬해주는데, 사실 아내가 이렇게 지적하니까 나를 볼 수가 있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이 막 그렇게 한 것보다는 아내가 정확하게 잡아줘. 그러니까 아버님이 아마 마이니씨한테 얘기해주신 것도 정확해요. 네, 그래서 네. 제가 조금 더 성장을 했다라는 느낌을 받기는 해요. 네. 좋은 네. 조력자가 계신 거 아니겠어요? 네. 만만하면서도 어려운 증이 부모님이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아버지께서 직접 운전해서 네. 보셔오시고. 네. 근데 진짜 아빠 마음 그래요. 나도 딸 키우면서 얼마나 아빠 잘했는데 나는 근데 왕따야 지금 진짜 제 집에도 왕따입니다. 아빠한테 잘해주래요. 그래서 저희는 아버지랑 네. 제가 이제 친구들하고 술을 잘 안 먹고요. 이제 끝나고 일을 끝나고 들어오면 아버지랑 이제 멀리 지방을 갔다 오잖아요. 네. 그럼 같이 맥주 한 잔을 하든지 소주 한 잔을 하든지 항상 그런 얘기를 해요. 아, 진짜? 네. 나도 그렇게 하겠죠? 우리. 네, 아, 정말 그러실 거예요. 네, 네. 우리 범경이가 또 크면, 근데 범경이는 술보다 잘 먹게 생겼어. 우리 딸이 벌써 초등학생인데. 초등학생인데. 왠지 아버님 초등학생이면 잘 드실 것 같아요. 딸 잘 드세요? 저는 술을 잘 못해요. 그래서 약간 어디 많이 서운해 하시는데. 네.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아. 네, 잘 먹어야 할 때만 잘 먹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우리 마이씨 너무 멋있죠? 네, 감사합니다. 가수, 그쵸? 네, 와 너무 멋있어요. 선배님 때문에 이제 아마 이게 생긴 것 같아요. 이름이 태권 가수. 네, 네 얼마나 그리고, 좋은 닉네임을 하나 가진다는 거 가수만의 브랜드를 가진다는 거. 태권도 아 이거 정말 태권도 분들 하신 분들한테 죄송스러운 사실 말씀이에요. 왜냐면은 태권 도복을 입고 저희가 운동하는 분들은 자부심이라는 게 있거든요. 저도 항상 도복을 입을 때만큼은 되게 자부심을 갖고 있었던 그 태권도인 중에 한 명이었는데. 참 태권도복을 입지 않고 이런 모습으로 발차기를 차고 멋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 죄송하고요. 그래도 태권도 하시는 분들 항상 힘내시고요.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맞아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도복이 아닌 도복이 멋진 모습으로 노래를 불러주시는 마이신 가수께 큰 박수로 우리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대단하실 거예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땠어요? 오늘 기각쇼 재밌었어요? 네, 벌써 시간이 다 됐나요? 네, 다 됐네. 어, 벌써 나 가기 쉬운데. 자, 내가, 네. 이제 시청자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웃기박쇼 네. 아까 마이지신 태권도 선수이지만, 네. 저는 복싱 선수 출신이에요. 아, 근데 운동선수는 좀 약간 기질이 있어. 아, 어떤 기질이 있어요? 네, 지나가다가 이렇게 네. 걸어가요. 네. 돌 만나면 딱 넘어져요. 네. 그리고 밥을 부딪혀요. 인생은 그래요. 그쵸? 아. 그럴 때마다 저는 옛날에 성격이 어땠냐면, 발로 차고, 주먹으로 치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고치기 사실 아니 그렇게 사니까 사업 실패 다 떠나가더라고 떠나가셨어요. 예. 네. 근데 이번에 요즘 이제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네. 그때 그런 시절 겪고 네. 반성을 많이 했죠. 아... 그래서 아까 책에서 얘기했죠. 그래 애썼어 나 스스로에게 반성하고 변했어요. 그리고 공부하고 그래도 그래 응, 연습했고 이렇게 네 응, 연습하고 네. 지금 많이 애썼어.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 이제 시청자분들이 메르스로 네. 많이 내가 주위 강사님들도 그렇고 선생님들도 메르스로 네. 집에 갇혀 있고 아 그럴 수 있으면 많이 받을 거예요. 그러실 거예요. 그럼 그럴수록 그래도 오늘보다는 또 내일이 나을 거고 분명히 우리 이런 병들은 반드시 우리 얘기에서 또 멀어질 수 있을 거예요. 맞아요. 잘하셨어요. 네, 잘하셨어요. 그래서 모든 거는 우리가 옛날에 IMF 겪었을 때 우리 합심해서 일어나듯이 이 메르스 우리가 긍정의 힘으로 웃으면서 네. 모두가 함께 우리 할 수 있죠? 그쵸. 긍정의 힘으로 우리 몸이 건강하면 네. 모든 병들도 떠나간다고 합니다. 긍정의 힘으로 웃음으로 우리 모두들 힘든 시간 이겨내길 네. 바랄게요. 아 그리고 네. 오늘 사회잖아요. 네. 시청자 네. 기대하셔도 돼요. 5회일 때는 네. 저기 이제
저번에 누가 물어보시나요? 성남 FM 나왔었죠? 네, 저 성남 FM 나왔어요. 거기 그 건너해봐야 되는 네, DJ분. 근데 그분이 원래 행위 뉴스를 하시거든요. 예, 알고 있죠. 근데 그분이 또 아이돌 가수 3명 키우고 있는데 팀장인데 예. 몸이 일단 이게 되는데요. 아, 기대가 되네요. 네. 오늘 왜 안 오고? 아, 그래서 다음에 그 세 분이 시간 되면 다 오는 거고 예. 두 명 이상 오시고 그다음에 건너해서 아, 오셔가지고 같이 함께 오셔서 이 자리에서 네. 퍼포먼스인데 여러분 아이돌이 퍼포먼스를 합니다. 어떤 퍼포먼스를 하나요? 옷 다 벗는다는 거 아니죠? 옷은 다 벗는 건 아니고? 벗는 건 아니고? 큰일 나요. 이거 벗으면은 방송 안타깝습니다. 자, 그럼 옷은 벗진 않은데 어떤 퍼포먼스? 네, 아무래도 몸을 보여주니까 네. 그분들이 그냥 아이돌이 아니라 네. 성인 아이돌 가수예요. 아 성인 아이돌 가수 네, 저랑 좀 겹치네요. 네, 몸을 쫙 보여주고 이렇게 아, 하신대요. 이런 상체와 탈의를 그래도 어느 정도 탈의가 있나 봐요. 너무 기대가 되네요. 그럼 혹시 제가 오늘 사회 진행자였는데 5회에 또 오시는 진행자는 어떤 분이신가요? 박상아 선생님이라고. 박상아 선생님? 네. 저 알아요. 그분 실버 체조계에서 엄청나게 유명세를 떨치고 계시고 엄청 유명하시고 잘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렇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네. 고생해주신 우리 민호영 강사님 꼭 좀 기억해주세요. 네, 저는 기억 많이 해주시고요. 저는 노래로 항상 우리 여러분들과 가까운 데서 소통을 하고 감성을 나누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꼭 기억해주시고 우리가 정말 하루하루가 웃어서 행복하는 하루가 되길 네. 바랍니다. 그레이티비에서는 이제 네. 웃기와 웃음을 참여해서 건강 체조를 해서 모든 국민들이 행복하고 그런 날이 오지 않을까요? 그쵸. 우리 웃기박 방송과 함께 웃기박 체조하시면서 건강한 우리 모든 국민이 웃기박 체조하게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우리는 쭉 계속 될까요? 그럼요. 네. 고맙습니다. 그럼 네. 우리 끝나죠. 아쉽네요. 계속할까요? 계속 진행하면 안 될까요? 네. 네. 정말 항상 시청자 여러분 부족하지만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아까처럼 네, 그런 성격이 했지만 요즘 긍정으로 하다 보니까 하나씩 하나씩 발전하고 우리 방송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새로운 도전으로 향기 좋은 방송 진행할 테니까 네. 많이 사랑해주세요. 네, 그리고 혜성님 그래 애썼어. 네. 자, 웃기박쇼 진행을 맡은 오혜성 민호야 훌륭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진 찍을까요? 끝난 거 같죠? 오세요. 아, 덥다. 얼른 사진 같이 찍어요, 오늘.